아벨 대 류의 경기입니다. 네, 아벨 대 류. 그 조기현 선수 대 안창환 선수의 대결. 아, 볼만한 매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6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확실한 부산에서 보여줬던 승자 딱 그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겠죠. 네, 그렇죠. 일단 감히 둘 다 살아있는 선수입니다. 네, 일단 시작을 먼저 이제 아벨 쪽 조기현 선수가 먼저 끌어냈는데요. 네. 아, 힐킥을 연속 3번 성공시켰어요. 자, 계속해서 압박을 넣어주고 있는 상태. 아, 돌에서 힐킥 터졌죠. 자, 이제부터 슬슬 잡기를 견제하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창원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잡기보다는 견제 위주로 빠져서 접근을 최대한 막고. 네. 아니, 이제 상대방, 그렇죠. 타이밍 좋았죠. 멸파동권 후트. 아, 좋습니다. 아, 자, 일단 이렇게 되면 헬스 포인트 거의 비슷한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일단은 토네이도 쏘로 한번 터지면은 안창원 선수 해보죠. 위험했죠. 방금 힐킥 되게 위험했죠. 아, 저 그렇습니다. EX. 자, 한 방입니다. 한 방입니다. 아, 힐킥. 아, 중력권. 자, 위험한 안창원 선수. 기회를 멸포와 동권으로 살짝 잘 끊어내고 그 뒤에 흐름을 잘 잡아냈어요. 방금 같은 경우는 힐킥이나 아니면 체인지 공격권에 두 타만 들어갔으면은 아마 안창원 선수가 패배했겠죠. 그렇죠. 네. 자, 어쨌든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아냈습니다. 선봉들의 각 대결. 네, 안창원 선수 손이 좀 피는 것 같은데요. 아, 잡기 히트시켰어요. 이번에 잡기 처음 히트시켰고요. 네, 조금씩 들어. 안창원 선수가 이제 조금씩 상대방을 압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오히려 지금 입장에서, 수비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지금 조기현 선수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죠. 아, 토네이도 히트. 아, 같이 점프 공격. 붙어서 지금 제대로 히트킥. 아, 방금 타이밍 아까웠어요. 체인지 오브 디렉션 타이밍이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자, 지금... 아, 체인지 오브 디렉션 다시 나왔죠. 오. 자, 지금 상황. 체인지 오브 디렉션. 아, 죽었다. 안 들어갔네요. 아, 이건, 이건. 아쉽네요. 아, 슈퍼 콤보. 지금 파동권으로 살짝 밀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드 데미지를 노렸던 것 같은데. 네. 아, 일단은 맞지는 않았고요. 카키. 안창원 선수가 먼저 승리를 따내네요.